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아유,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매수가량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44,000원에 10%입니다. 44,000원에 10%. 어쩌면 네. 좋죠. 아, 이 종목은 또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요, 우리를? 네, 수인지가 네. 한 3년. 진짜요? 3년 넘었거든 지금요. 와,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래갖고 너무 안 가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망도 좀 물어보고 네. 추가 매수도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3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중간에 좀 수익을 보신 구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자꾸 땅까지 낮아서 그러신 거구나. 더 높이 샀다가.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건지 대응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네. 이 종목은 정리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제 전문가님이 매도하라고 하면 매도해야 되는 기고 그래가지고 전화드려봅니다.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네. 일단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수소형 연료전지 쪽으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대됐던 게 뭐냐면 청정수소 의무발전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그러면서 각 네. 기업들이 이제 이 수소발전을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찰 시장이 열리게 되고 이 시장에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 지금 이 입찰 시장이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수소 발전에 대한 이 의무 법안들이 지금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상태죠. 지금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원래 올해 상반기 정도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키우던 이러한 이슈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아마 한 내년 정도는 되어야지 다시 한번 이제 이 법안 통과됨에 따라서 의무 발전에 대한 어떤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형 연료전지로 인해서 이제 또 계속 해외 쪽에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이제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한 상태고 흑자가 나와주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수소 쪽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올해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은 사실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이지 수소 전지 쪽이지 아니잖아요. 때문에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산 퓨얼셀이 이제 탄력이 나오려면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전 추가 매수는 당연히 저는 약간은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대감을 또 워낙에 많이 키우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때문에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와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1차적으로 28,000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 25,000원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35,000원 정도 구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저는 두산 퓨얼셀은 만약에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반등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한 내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바닥 찍었다,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워낙에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는 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2만 8천 원 구간 이탈 시에는 2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추가적으로 밑에 바닥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거든요. 때문에 1차 지지라인 2만 8천 원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좀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드라마틱한 급등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워낙에 수급이 부재한 상태라서. 때문에 1차적으로 한 3만 2천 원, 2차적으로 3만 5천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한 3만 원대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또 비중 축소를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두산 피얼셀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이 어느 정도 확보한 비중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때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또 올해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은 힘든 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 쪽에 차라리 비중을 좀 더 써서 수익을 회복하는 게 조금 더 빠른 이 손실 회복의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년이나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조금 조금씩 이 종목을 보내주고 아쉽지만 시원하게 털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저희 수익 채워볼까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